입문용으로 맛있게 마실 만한 거 추천 좀 해주세요. 입문용? 버드와이저? 입문용으로는 내가 봤을 때 버드와이저가 괜찮을 것 같아. 먹다가 이제 좀 기술이 생겨야 다른 것도 하나씩 이렇게 먹어보면서, 아, 나중에 나애 낳고 나면 너 우리 집에 한번 와. 내가 진짜 술. 옛날에 이제 아싸인 매니저들 싹다 데려다가 술 강의를 시켰어. 강의를 다 먹였어. 맥주부터 사케까지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진짜 다 먹였어. 야, 양주는 이렇게 먹는 거야. 알려주고. 폭탄주를 말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말아주고. 자, 사케를 먹을 때는 이러면서 술집에 가면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되는지, 처음 갔을 때도 처음인 척 하지 않는 방법, 뭐 이런 거 알려주고. 그러면서 술 먹는 거를 좀 많이 알려줬어요. 저는 술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술을 진짜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해요. 진짜 맥주, 소주, 양주, 뭐 양주도, 뭐 와인 같은 거나 꼬냑이나 리큐르 진짜 좋아하고요. 아, 맛있겠다. 리큐르 얘기하니까 또 먹고 싶네. 칵테일도 좋아하고 막걸리도 좋아하고. 예전에는 술을 막 섞어 먹는 게 싫었어. 소주는 소주, 맥주는 맥주, 딱 양주는 양주, 딱 샷잔에다 이렇게 딱 먹는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이 섞어 먹었을 때그 맛을 알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막 섞어 먹고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술집에 가면 이천에 처음처럼 이렇게 시켜서 소맥을 마셨고요. 기분 좋은 날엔 사이다 하나, 맥주 하나 해가지고 암바사 말아 먹거나 고진감래 말아 먹거나 그렇게 해서 보통 먹었고, 다음날 이제 죽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약간 양주를 먹으러 가면 예거나 아구아 핫식스 6개.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여기 낳고 나면 또 한동안 모유수유한다고 못 마실 거 아니야. 무알콜 맥주 집에 있어요. 저번 임신했을 때 사다 놓은 거. 그냥 분위기를 내기는 좋은데 사실 맛은 그렇게 있진 않더라고. 딱 먹으면 그 맥주 마시는 그 기분 정도는 낼수 있어. 그냥 이렇게 딱 이런 기분 정도는 낼수 있는데, 근데 딱 먹으면은 뭔가 이렇게 좀 과일 맥주 향 같은 거막 이렇게 좀 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니어가지고.